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창입니다. 오늘은 난소낭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주 깁니다. 폴리시스틱 오바리언 신드롬이라 그래서 줄여서 PCO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PCO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비만이 많이 생겨요. 이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이 난소에 보면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것이 시스트가 생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이 쌓여있고 그건 초음파 검사에서 또는 엑스레이에서 그것이 나옵니다만은 또 이런 사람들이 남성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자인데 남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털이 남자같이 그렇게 털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여러 가지 남성화 작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당뇨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아주 희귀한 그런 희한한 그런 증세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런 병들이 여자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한 5% 내지 10%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내에 있으면 또 1년에 약 500만 명이 이 병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대개 아마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형제간에 또는 부모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유전이 없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비만이 되면서 이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는 뭐 감기 같으면 열이 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대개 이 병이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 이 비만이 생긴 경우에 이 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비만이 여자에게 비만이 있고 남성화 생기는 그런 여드름이 자꾸 생기고 여드름이 심하고 또 털이 많이 생기는 거고 보통 여자들 같으면 이 코수염이나 턱수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여자인데 가슴에도 털이 나고 만약에 코수염, 턱수염이 난다면 이 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크루는 이 피부에 이 목 주위의 피부가 이렇게 검게 되는 그런 에이칸토시스 네그리칸스라는 그런 증세가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검게 흑인 피부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세 중에 월경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이 월경이 없어지거나 또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병을 가진 여자들은 불면증이 있고요. 또 이 우울증이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몸에 그러니까 보통 비만이 생기면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이런 PCOS 환자들도 난소낭종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거나 또는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비만인 경우는 이런 병이 없어도 고혈압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이상 때문에 남성화 호르몬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배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난소에 이 물주머니 같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은 배란이 되지 않고 자꾸 그냥 이 난소가 그냥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주머니 같이 시스트 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 그것이 다 모두 불발된 난소입니다. 난소가 어느 정도 되면 이 터져야 되고 배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신이 잘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돼요. 불임이 많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더라도 또 유산이 많이 됩니다. 유산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정상 아기를 낳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임신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폐경기가 된 후에도 남성 호르몬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데도 이 턱수염, 코수염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뇨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우선 그 바디매스 인덱스를 우리가 항상 재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몸무게하고 키하고 이렇게 비율을 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 성장하는 아이들 다 이 BMI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생일 근처에 가면 반드시 BMI를 의사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지 또는 불규칙적인지 또는 멘서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을 여자아이들은 반드시 그 달력이나 자기 메모를 해서 언제 멘서를 했는지 언제 마지막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심이 되면 우리가 혈당 검사를 하고 또 이 안드로젠 레벨을 우리가 피해 검사를 해야 되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 난소에 혹시 이런 시스트가 많이 보이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PCOS 진단이 나게 되면 이 난소 낭종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일단 혈당을 잘 체크해야 돼요. 혈당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제2형 당뇨병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뇨병에 대한 필요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메트포르민이라는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 실제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고 당뇨병도 컨트롤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 같이 이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이 멘스가 불규칙하는데 피임약을 써서 이제 그것으로 치료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드름도 컨트롤되고 멘스도 규칙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복강경 이 치료를 하는데 이 오바리언 드릴링 그래서 배난을 촉진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임신이 되기가 쉽고 또 이 여러 가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어도 유산이 잘 되고 또 유산이 되지 않더라도 임신 당뇨병 이런 것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난소 낭종이 있으면 대개 한 50%는 당뇨병에 가게 되는데요. 또 고혈압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졌으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해서 털이 많이 나고 비만이 있으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피곤하고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불임에 대해서 많이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단이 우리가 쉽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의심되는 것은 주치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이런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이런 증세가 있는데도 본인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또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자주 정기 진단과 이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건강 습관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어느 성장기 되면 이 성에 대한 발달, 정신적인 발달 또는 영적인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잘 챙기고 이 상담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꾸 다가가서 아이와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건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